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말 여기 성경책에 나옵니다. 골리앗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도 나오고 다니엘의 기도도 나오고 바울 사도의 말도 나오고. 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말을 다윗의 말로 받지 말고 다윗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 이 책에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니까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보니까 골리앗 말도 있고 뭐 사람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래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이상한 짓을 했어요. 사람이 말한 건 빼놓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생각하는 거 빼고 예수님 말씀했다는 생각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그래가 성경책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참 이것이 진짜 성경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요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해가지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악한 것 드러내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쪼개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르치던 것들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만 참 훌륭한 박사들, 예수 믿는 신학자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진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이 박사된 사람들이 진짜 박사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 딱 정립해놓고 그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봐라! 이거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래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 내 생각이 맞다! 이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요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리고 들었으니 믿어야 되고 믿었으니 신뢰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제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믿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뭐 평범한 사람 이름 같이 어떤 한 왕이나 대통령 이름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농담치 않아 농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그대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과 별들과 공간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영의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와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과 모든 인류와 나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뭐 만초기라는 뭐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햇빛을 직접 갖다 대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어둠이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빛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이는 것을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살리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은 하나님이 이왕에 살려놓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행적과 가르치심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상고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믿고 읽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거지. 불여자요, 탕자요, 어릴 때부터 사생자를 가진, 참으로 어릴 때부터 자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얼마나 부모님 말씀을 속삭이겠어요. 그러고 자기 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을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짧은 석절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일시에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하신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영에 있는 모든 것과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나를 만드신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쫄려지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생물 같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성도는 이 말씀을 읽고 부복하여 하나님 과거에 자기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요. 그래서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글자 하나하나가 글자에 칼날이 달려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쪼개면서 그 내 지은 죄 하나 기억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가 칼날같이 막 살아가지고 칵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죄를. 그러나 생각날 때만 그 죄를 잘라보고 잘라보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걸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하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없고 만물이 우리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냐. 이 말씀을 딱 끝나자마자 자기 모든 죄들이 칼날 같은 말씀에 갈라져가지고 다 사라져버리더라. 자기 죄가 다 잘라가지고 다 없어지더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역사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게 무지무지한 많습니다. 한국에도 사형수 뭡니까? 김대두입니까? 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 가는 데마다 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 손잡고 서약을 받은 거지. 손잡고 예수 믿겠다는 서약을 다 받고 그래 사형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사형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신앙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같이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죽기 전에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인정하구나. 주님께서 인정해서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날에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말씀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걸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자신이 말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을 자꾸 거짓되게 말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은 사람들도 사람끼리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예언들도 하셨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들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종들에게 이 단지 동이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그냥 물만 채우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만 채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은 종들이 물을 채웠을 때 그 독에 물이 다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앞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 예언 용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어.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어. 베드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가 못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면 고기가 너무 많아. 다 끌어 올릴 수가 없어. 그래가 동료 요한을 불러가지고 같이 끌어 올렸다. 예수님은 깊은 데에 고기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친구를 지붕을 뚫고 침상째에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내려놓은 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도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만약에 안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꽉 있는데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는데 아 이거 누구가 벌떡벌떡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참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 앞에 다 주고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아 이거 안 일어나는 거요. 꿈쩍도 안 해.
참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가 구석에가지고 그야말로 땀이 범벅 되도록 기도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도망도 갈 수 없고 그냥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뭐 나도 모르게 펄떡 일났어요. 기도 한참 하다가 막 땀이 죽을 막 범벅이 돼가 가다마이고 다 막 젖었는데 그래가지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제로 막 감을 지렸어요. 네가 시집 가기 전에는 시집만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생기겠다 해놓고 시집 간 후에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을 꿇을 일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나도 모르고 감지를 생천 보는 여자한테 말이오. 그 시집 간 여자한테. 그러니까 뭐 이자가 누워 있다고 그만 뭐 확 하면 아약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머리 들고 발 밑에서 시어머니가 막 발을 올리고 해가지고 막 여자는 무릎 꿇으려고 하고 나는 그 말만 했는데 막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자기도 무릎 꿇으려고 하고 막 이래가 억지로 아프다 가면서 막 무릎을 딱 꿇지만 무릎 딱 꿇을 때마다 얼떡 일라니요. 가니 말이야. 안 아프대. 났었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창피를 당했다가 사라졌어요. 나서라고 했는데 안 나서 본 게 이게 멀뚱멀뚱하요. 참 애먹겠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막 완전히 눈이 짓물렀어. 자기 말로는 한 100일간 잠을 못 잤대. 잠을 못 잤대. 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있으니까 눈 안은 아예 빨갛고 여 밑에하고 위하고 짓물러가 물이 줄줄 흘러 눈 옆에 여 물이 줄줄 흘러. 그래 왜 병원에 안 간다 하겠거네. 왜 내가 병원에 가? 감을 지르려고요. 이거 뭐 이런 게 있나 싶어. 그래가지고 그날 체라기도 때 이제 왔는데 근사님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기도원에 가 미쳐왔는데 우리 교회 몇 번 나온 사람인데 기도원에 가 미쳐왔대. 그래서 우리 밤새도록 우리 좀 기도하자고 그래 우리 기도하겠다고 누구라고 하니까 아 순순 잘 눕는 거요. 그래 눕혀놓고 발치에 권사님 두 분, 옆에 한 분, 나도 이쪽에 앉아가지고 그래가 무릎 꿇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어. 그래 한참 기도하면서 이제 찬송하고 막 그래 눈은 안 뜨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건 한 시간 이상 하다가 보니까 조용한 거야. 내 혼자만 찬송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살모시 눈을 떠보니까 밑에 쏙 하고 있는 거요. 완전히 막 흰자도 없고 까만자도 없고 빨개 눈알이 막 빨간 거 딱 보는데 야 소름이 쫙 끼치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까지 막 기도도 안 나와. 그냥 막 무조건 막 찬송만 가들었어. 막 붙들고 막 찬송만 했어. 뭐 눌렀다 떨락하니 겁이나 못하겠고 계속 찬송을 한두 시간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한 4시 반쯤 됐나? 4시 반쯤 됐는데 찬송 한참 하고 있는데 밑에서 아이고 이제 밥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눈 뜨고 딱 보니까 아 정상적으로 눈이 돌아왔어. 정상적인 눈이 돌아와가지고 아 내 집에 가가지고 밥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야 된다 하면서 일어나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 마무리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동안에 귀신 나갔었어. 그다음부터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키지 않고 와가지고 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사람 집사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생겼어요. 그 사람은 한 백날간 못 잘 때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냥 뭐 갑자기 뭐 말소리 듣긴대요. 네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면 네가 돈을 얼마 주라 이렇게 하고 저 상도도 6교로 그래 올라가면은 빨간 치마 입고 또 위에는 무슨 옷 입고 뭐 이런 여자가 올 건데 그때 오거든 무조건 네가 100만원 주라 이런 형식으로 막 갑자기 누구는 돈 가져주라 하고 갑자기 어디 기다림 이렇게 자꾸 말을 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따라가지고 하면은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러면 쉴 데 없이 끌리다니는 거요. 그래 아주
자기 깜짝 놀래가 교회에 온 것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갑자기 자기 옆에 자는 남편을 갖다가 네 지금 부엌에 부엌을 가져와 가지고 남편을 쫙 찔러라.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뭐 소름이 쫙 끼니 귀신들 니 가도 그런 정신이 있는 모양이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처음에는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부엌까지 갔대. 갔는데 정신이 사서 돌아오는 거야. 이거 내가 뭐야? 내 뭐 한 짓이야, 이거. 남편을 칼로 죽이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네, 이거. 이랬던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래 깨닫고 막 교회를 뛰어온 거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해 듣는 그런 일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많이 나타난다. 산기도 가가지고 마귀시기 오는 사람 은매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기도 가가지고 마귀에게 듣고 와가지고 너희 지금 가르치는 목사님 엉터리다 빨리 바꿔라 이런 소리 듣고 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막 방언하고 까감지대고 막 설교할 시간만 되면 막 방언하고 까감지대고 막 온 교회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교회를 분란시킨 사람들 이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찾아 읽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믿어야지 내 생각이 조금의 감이 되든지 또한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네 가서 낚시를 내려가지고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은 거기 한 대라는 게 나오니까 네하고 내하고 성전세를 내라. 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임 동시에 우리와 같이 살았고 같이 이 땅을 밟은 사람임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아미를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봉병자에게 네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들려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백부장이니까 나도 내 밑에 종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그 당시에 권세에 있는 사람입니까? 식민지의 백부장. 그런 사람이 예수님 따지면은 식민지 사람. 자기가 종같이 부려도 되는 사람 앞에 주여 하고 꿇어앉아가지고 내 종들을 이렇게 하라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고 말해.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제까지의 모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이방인 백부장도 알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 한마디면 낫는 줄 알고 가서 고쳐줄 것이라는 말씀만 없었어. 그래야만 내 종이 낫겠나이. 또한 그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광함 지르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그만큼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었어. 귀신이 요구한 대로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열두혈의 혈루증병은 앓는 여인이 옷자락 만진 것을 주님은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 알고 나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루고에서 한 맹인이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래 예수님이 불러서 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람하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한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장을 준비하실 때에도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그 주님께 오늘 우리가 유월절 할 그 장소가 어딨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준비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가다가 물속에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오늘 밤에 우리 선생님이 그 유월절 잡수실 만찬장을 보이라 그런다고 뭐 누가 해줄 사람 또 어디 있고 상상을 못하는 저 마지막 낙이 새끼를 타고 갈 때는 저 가가지고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 했어요. 그래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하면 놔주겠다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했습니다. 모든 성을 무너뜨려도 사람이 넘어갈 정도는 난감해요. 그럼 일부러 밑에 돌까지 무너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했어요.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있었으면 이건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증명한다고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봤어요.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가 싶어 가보니까 그것도 없어. 그래 어떻게 됐나 싶어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금으로다. 헤롯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렸고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같이 금으로 입혔어. 금으로. 금으로 입혀놨는데 그 금으로 입혀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로마 병장들이 와서 죽이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금이 녹아버렸어. 녹아가지고 또 성벽에 구멍구멍까지 그 금물이 녹아 들어갔어. 그러니까 금물 그 녹아가 들어간 물에 금이 그 셋에 다 들어갔잖아. 돌 사이에 돌. 그러니까 막 돌을 갖다가 일일이 다 성벽에 돌 하나 돌 다 무너뜨리가 그 안에 금까지 다 캐가갔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주님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해요. 살리는 것이요 바로 영적인 것이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들이 누워가지고 계시면은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산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부상병들이 많이 누워있는데 자기도 다 죽어가는데 자기가 누구를 치료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살은 사람이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영들이 죽은 영들이요 완전히 기진맥진해가 부상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영들이 다 그대로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들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영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리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 한 분은 고백하기를 내가 내 아는 의술로는 못 살리는데 내가 너무 답답해가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치료를 했더니만 살아나더는 그래서 자기는 기도가 내 의술보다 낫다 했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죽은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관에 누워있는 것을 손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여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제 소녀를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간 있었다 했어요. 그 누나 여동생 그 마르다가 누나지 여동생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시체 보고 나오라. 그런데 시체가 다 동의가 요리된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톨톨 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하여튼 나왔어. 천사가 인도에 드러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우리도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성령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복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은 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한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